모두들 무사하십니까? 예, 대장님! 어, 에스테반 아저씨! 아이고, 마을의 귀염둥이들이 여기다 있었네. 인석들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지금쯤이면 주변의 다른 경비대로 전갈에 갔을 겁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향하기 전에 어서 마을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꼬맹이들, 아저씨를 잘 따라오느라 마을로 돌아가자꾸라. 저, 거기... 거기? 나 말이냐? 그래, 아까는 패를 끼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동료에게 생명을 빚지다니, 카보샤는 무사답지 못한 행동이었어. 전투 중에 전우끼리 서로를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멍청아! 뭐? 뭐? 아까 구해줘서 고마웠다고! 언젠가 이 은혜는 잊지 않고 갚을게. 이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째서 내가 뭘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와, 정말 다행이야. 다시는 못 볼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고 말고 이 마을의 은인들이야. 그 보게들, 내가 뭘 했나? 생긴 건 도둑놈 같아도 내 이 친구가 큰일을 할 줄 알았다니까. 아, 제발 그 도둑놈 소리는 이제 그만 빼주시죠.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군.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마을로 돌아왔는데 이렇게 큰 경사가 있는 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가만히 있지 않으면 뭐 축제라도 벌이시게? 그렇지, 바로 그거야. 지금 당장 축제를 열어야겠어. 맨날 헛소리만 하는 할범인 줄 알았더니 쓸만한 소리도 하는구만. 축제? 좋지. 이 마을의 은인들을 위해 그 정도는 해야지. 해야 말고. 다들 저기서 놀고 있는데 이 구석에서 뭐해? 한참 찾았잖아. 아, 저 그게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에 익숙지 않아서 말이야. 그래도 오늘 축제의 주인공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모두들 슈발마시를 찾고 있습니다. 주인공? 내가? 그렇다네. 마을의 소년들을 구해내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다지.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야. 루코! 자, 이제 곧 주인공들을 위한 댄스 타임이네. 어서 무대 중앙으로 가 멋지게 한 곡 추시게. 예? 아, 저보고 춤을 추라고요? 당연하지. 오늘은 자네가 이 축제의 주인공이네.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춤을 청할 수 있지. 아무도 자네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테니 상대를 골라보게. 처녀를 고르다니요? 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 때마침 자네의 선택을 기다리는 여인이 등장했구만. 참 잘 어울리는 한상이야. 예? 슈발만 씨. 이실리아 씨,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아, 좀 넋을 잃고 보는구만. 발만 씨, 정신 차려! 무엇 하나 어서 청하지 않고. 아, 저,
이실리아 언니가 기다리잖아. 숙녀분을 마냥 기다리게 하는 건 기사도에 어긋납니다. 휘발만 씨, 더 이상 이실리아 씨를 부끄럽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그렇게 되는 건가? 이실리아 씨? 네? 안고 청해도 되겠습니까? 익숙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휘발마 씨. 아, 자, 그럼 이쪽으로. 이제 마나루스 산 입구다. 이제 이 산만 오르면 대사원에 도착하는구나. 술법사 선배님, 어쩌자고 이런 높은 산 중턱에 사원을 지으셔서 후배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하, 앞으로 꼬박 2, 3일은 더 걸어야 할 텐데. 그러고 보니 이 근처에 동문들이 운영하는 쉼터가 있었지? 일단 오늘은 거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자, 그럼 걸음을 재촉해볼까? 아니, 이게 도대체... 이봐요, 정신 차려요! 어서 대사원에 계시는 술법사분들께 알려야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그들이에요. 3년 전 마나로스 산에서 사라졌던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라고요? 설마 헤라보스들을 비롯한 반신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리엘님을 돕기 위해 소집되던 동지들을 노리고 있어요. 어서 이 사실을 대성의 디오네님께 알려. 이봐요, 정신 차려요. 일어나. 반신들이 마나루스 산에 쳐들어왔다고? 어서 이 사실을 살리에르님께. 아니지, 살리에르님은 왕성에 계시니까 너무 늦어. 당황하지 마 미첼. 침착하게 행동하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침착해야 해, 미첼. 침착해. 감히 마나로스 산을 침범하다니, 이러고도 무사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나도 이 빌어먹을 곳으로 돌아오고 싶진 않았는데. 하지만 헤라보스의 부탁인 어쩔 수 없지. 미안하지만 자네들은 나랑 좀 놀아줘야겠어. 어서 빈센트님께 이 사실을 알리세요. 빈센트님이 오기 전까지 이자가 달아나게 둬선 안 됩니다. 나를 다시 가둬보시겠다. 과연 그대로 될까? 아니, 저들은... 그렇게 놀랄 거 없네. 저 결계진 위에 갇혀있는 친구들의 물건을 잠시 빌린 것뿐이니까. 이 몸도 3년간 공세월만 보낸 건 아니라네. 그때와는 다를 테니 각오들 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럼 여기는 이만 정리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겠네. 모두 쓰. 모두들 괜찮으십니까? 빈센트님! 이란 이란, 성가신 손님이 오셨고 마나루스 산의 침범한 행동,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과연 디오네의 파르티어답고 다른 졸개들이랑 수준이 달라. 꽤나 여유로우시군요. 그 여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보도록 하죠.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요? 이런, 누구냐? 내 맞춰 와줘. 내가 언제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단다. 당신은 테자스. 도대체 제게 무슨 마법을 쓴 겁니까? 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않아서 당황했나? 네 주인과의 교감을 잠시 막아둔 것뿐이니 걱정하지 마. 이곳 사정을 알리고 싶진 않거든. 이곳은 술법사들의 대사원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들만의 힘, 승산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승산이라? 적어도 자네들은 이 마나로스 산에 묶어두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우리를 마나로스 산에 묶어둔다고? 설마? 오볼로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자네들만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네들이 마나로스 산으로 가져가려는 그 오볼로스 말인데 이번엔 우리가 가져가야겠네. 당신들 뜻대로 되진 않을 겁니다. 전 술법사 부대에게 전달합니다. 대사원에 계시는 디오네님, 저들의 침략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제 지시에 따라 대사원까지 후퇴합니다. 전군 이동! 만나자마자 꽁무니를 뺄 생각부터 하더니 그렇게 될 순 없지.